또 남은 게 뭐냐면 명사를 네, ED가 과거동사가 꾸며준 거 얘기하는 거고요. 여기는 이제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됐다고 해도 되고요. 문박에 되어진이라는 뉘앙스죠. 네, 영감이 얻어진 영화고요. 그 다음에 감독되어진 영화 이렇게 되는 거지. 네, 이런 식으로 뒤에서 명사를 네, 그러니까 ED가 나왔을 때 항상 꾸며준 건 아니지만 만약에 뒤에 동사가 이렇게 있으면 얘는 이렇게 꾸며준 관계겠지. 네? 네, 그래서 이것도 한번 써보겠습니다. 네, 네 좋았지만 다시 한번 할게. 네, 여기부터 할까요? 다 할까? I saw a tall tower. 난 큰 타워를 봤죠? made, 만들어진, 뭐로 만들어진? still 만들어진. 계속. the crop. 대부분의 작물들, 어떤 작물들? harvested. 수확되어진 작물들. 이 땅으로부터 수확된 작물들은 수출되어진다. 그죠? 그 다음에, the president. 대통령이가 아무튼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 elected 뽑혀진 이번 달 뽑힌 대통령이 네 중요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. 네, 이런 얘기죠. 아무튼 이질 꾸며진 것 같고요. 네, 두 번째 가정법 과거 완료죠. 가정법 과거 완료는 첫 번째 어순 알아야 되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 과거 사실의 반대라는 거 반드시 알아야 되고. 그다음에 세 번째 without이 네 if it had not been for로 바뀐다는 거 계속 확인하셔야 됩니다. 그죠? 네, 의사명. 나는 명예롭습니다. 뭐에서? 받아서. 올해 학교 자원봉상을 받아서. 나는 감사하는데 나 선생님이 이 사람한테 감사하죠. 뭐가 없었으면? 그의 격려가 없었으면 내가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하지 않았을 텐데 그의 격려가 있어서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죠. 나는 또한 원하는데 뭘 원해? 부탁하기를 원하죠. 나의 동료 학생들에게 뭐 하도록? 자원봉사 하도록. 우리 커뮤니티에서. 역시도 가정법과 걸려. 뭐가 없었더라면? 자원봉사가 없었더라면 우리 커뮤니티가 될 수 없었을 텐데, 그렇게 러블리한 장소가 될 수 없었을 텐데, 자원봉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러블리한 장소가 될 수 있었다는 얘기죠. 당신 모두에 감사드립니다. 이상에 대해서. 그리고 난 희망합니다. 당신들이,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하기를. 뭐 하는데? 우리의 공동체에서 자원봉사하는데 함께 하길 희망합니다라는 얘기고요. 네, 이것도 써보겠습니다. 지도가 없다면 우리가 would have pp. got lost. 어제 길을 잃었을 텐데 지도가 있어도 잃지 않았다는 얘기죠. 그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I could not have completed 지난주에 프로젝트를 끝낼 수 없었을 텐데 그게 너무 있어 끝낼 수 있었던 얘기죠. 그 다음에 너의 협력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would not have been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았었을 텐데 당신 협력이 있어 우리가 성공적이었던 얘기죠. 다시 without을 뭐로 바꿀 수 있다고요? if it had not been for로 바꿀 수 있다. 그렇죠? 가입과 관련이었습니다.